아나초이 언니 보이시죠? 제가 안녕하세요. 잘 보이시면 보입니다. 와, 꺄악. 예, 잘 보이니까 이제 악, 와, 꺄악 하시겠죠? 언니 보통만 언니. 네, 이제는 뭐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말씀해 주시네요. 어디신지? 네, 전주, 북경, 전라도 광주, 당산, 서울 방배, 보스턴, 대전. 와, 모처럼 들어왔어요. 마음이 묵직한데 언니 이야기 들으면서 가벼워지길요 하셨어요. 예, 저도 가벼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오늘 저희 라이브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홈웨어 얘기를 하기로 했죠. 네, 홈웨어. 홈웨어라기보다는 사실 저는 그 홈웨어도 아웃도어 웨어가 될 때도 있어요. 뭐그 만약에 파자마라고 해도 이게 파자마 어떤 파자마냐에 따라서 저뭐요 가까운 앞에 뭐 수퍼 정도는 갑니다. 네, 가고요. 집에서 입는 요런 카디건, 요 사실 이게 롱 카디건인데요.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롱 카디건인데 사실 이거를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난히 집에서 많이 보여. 네, 그리고 요 카디건도 참 많이 많이 물어보셨지만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브랜드 이름. UK 어디, 영국 어디 브랜드였다는 것밖에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네, 기억이 나질 않아요. 이거를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집에서도 엄청 이렇게 입습니다. 그래서 이 홈웨어라는 거에 어떤 정의를 내리지 마세요. 그냥 내가 집에서 입고 싶은 거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가 생각할 때는 뭐, 요 앞에, 뭐, 잠깐 친구 만들어 나가도 충분한 옷이다 생각하면, 홈웨어 슬래시, 아웃도어 웨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웨어라고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다 시즈널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름 홈웨어, 겨울 홈웨어 다르겠죠. 특히 저기 여기 제가 살고 있는 뉴욕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겨울에 무척 추워요. 왜냐하면 냉기가 밑에서 막 올라오죠. 네, 냉기가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맨날 이 신발을 신고 있을 때마다 여쭤보세요. 도대체 이 신발은 뭐? 도대체 이 신발은 무엇이냐? 네, 이 신발은 재즈 신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양말도 이렇게 신어요. 양말만 신어서는 또 발이 시려워서 안 돼요. 신발도 신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온돌 여기는 그게 없어서 이제 겨울 홈웨어가 좀 헤비한 편이죠. 한국보다는. 그래서 일단은 네 제가 이렇게 다 입었어요. 제가 그냥 다 입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느낌 안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고 있는 사람은 오로지 올리비아. 상관없습니다. 이번에는 사이즈를 말씀을 드려야지. 브랜드명을 얘기하지 말고 사이즈를 얘기를 해야지. 그러고 제가 상관없죠. 왜냐하면 사실 사이즈를 여쭤보시는 게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사이즈를 제 사이즈로 입는 게 아니라 제가 그뭐 잠옷이 됐던 옷이 됐던 뭐 청바지가 됐던 제가 원하는 그 느낌이 날수 있는 그걸 연상하면서 사이즈를 고르지, 제 몸의 사이즈를 생각하고 사이즈를 고르지 않아요. Large, extra large라고 써있죠. Print Fresh의 Large, extra large. 이렇게 보시면, 여기까지. 거의 여기까지. Fit me like a glove 이거 the day I fell 여기까지 오고 추렁추렁 길 이렇게 슬립 두껍고 크고 오버사이즈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푸른 플래시. 그리고 요거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요거는 그야말로 제가 집에서 늘 입고 따뜻해요. 심지어 약간 벨벳 느낌이 있는데 완전히 벨벳은 아니고요. 예, 약간 타월 슬래시 벨벳 뭐 이런 느낌. 예, 그런데 따뜻하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집에서 앉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좋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항상 양말과 요 바지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김에 제가 요 신발 여러분들이 많이 여쭤보셨어요. 예전에도. 네. 이 신발은 이 재즈 신발이라고 해가지고 블락이라는 브랜드인데 10대 때 20대 초반까지 신고 춤췄던 재즈 신발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지금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이렇게 사서 집에서 신는다는 약간의 꿈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신고 있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 에이플이죠, 에이플. 아, 그리고 저는 이 에이플을 이렇게 생겼어요. 아, 이거 살 때는 이렇게 목으로 두르는 거였어요. 이렇게 목으로 두르는 거는 다 저는 싫어합니다. 네, 목을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목으로 두르게 된 거를 끊어버리고 제가 요 집에 있던 요 데님 이 패브릭을 잘라서 제가 다시 붙였어요. 이렇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네. 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붙였어요. 네. 그리고 저는 꼭 요리를 하지 않아도 저는 이거를 이 에이플을 입고 있습니다. 집에서. 왜 입고 있냐. 주머니가 많잖아요. 주머니가 많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전화기도 있어야 되고 뭐 어쩔 때 펜도 있어야 되고 어쩔 때 외모도 모두 있어야 되고 이것저것 마구 집어넣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에이플을 요리 할 때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집에서 있을 때가 아니더라도 이거 입어요. 안에 자켓은. 그래서 이거는 리던 데님 제품. 그리고 제가 이거 계속 아까 말씀드리다가 얘기했는데 요 브랜드는 Finger in the Nose라고 그야말로 Finger in the Nose. 제가 올리비아 아기 때부터 엄청 사 입힌 Children Clothing 브랜드예요. 제가 입고 있는 요. 요거는 사이즈가 아마 라지가 아니라 미디움 정도로 제가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안에 제가 입고 있는 건 제가 좋아하는 어나더 파자마 브랜드 슬리피 존스의 제가 집에서 입고 있었던 홈웨어 슬래시 파자마. 네, 그래서 요거는 여기 단추. 요 단추는 무엇이냐. 요 단추는 제가 이렇게 집안에서 춥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버튼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아물려고 제 목을. 그래서 제가 버튼을 하나를 더 달아서 이 느낌인지 아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슬리피 존스의 맨스 파자마입니다. 남자 파자마예요. 슬리피 존스의 미디움 사이즈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네, 그야말로 이건 진짜 홈웨어스럽지 않아요? 네, 원피스예요. 원피스인데 뭐 드레스도 아닌 것이 원피스도 아닌 것이 이 원피스를
오래 가지고 있어요. 오래됐어요. 사실은 되게 오래된 건데 제가 집에서 입기 좋아하는 이유는 이 패브릭 때문에. 이 패브릭이 이 원단이 정말 뭔지 아세요? 기가 막혀요.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해드릴 수가 없다. 이게 그 뭐냐면 뭐 같으냐면은 거즈 있죠, 거즈. 예, 근데 이게 이렇게 레이어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살에 닿는 느낌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 살에 닿는 느낌이 너무 좋고, 그리고 three quarter야, 랭스가. 준비를 해야겠죠? 이렇게 three quarter예요. 그래서 이사벨 마랑의 three quarter length 원피스였습니다. 네, 제가 엄청 좋아하는 홈웨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홈웨어, 제가 그 홈웨어이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든지 정의를 내리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열린 생각으로, 뭔지 아시죠? 정의를 내리지 마세요. 집에서 하는 모든 것, 네, 집에서 하는 모든 것, 심지어 타월 하나도, 심지어 베개 하나도. 제 포인트는, 네, 제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포인트는, 네, 그런 것들이 제 시간이고, 제 잠자는 시간이고, 집에 있는 시간도, 그렇죠? 저의 모습 보면서 제가 빛을 이렇게 슬쩍슬쩍 비치는 저의 모습이에요. 뭐 거울을 뭐 이렇게 보고 있겠어요? 제가 무슨 제가 이렇게 거울을 맨날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이러고 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럴 시간도 없고. 네,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슥슥 보이는 저의 모습이 That's all I care. 그 모습, 그냥 슬쩍슬쩍 보이는 모습도 You know what I mean? 여러분들 오늘 홈웨어, 네, 너무 그 고정관념 갖지 말고 홈웨어라고 해서 집에서만 입는 옷인데요. 집에서 입는 옷인가요? 어디 가서 뭐 살 때 이거 홈웨어라고 딱 붙여놓고 산다고 해서 이거 집에서 입는 옷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아시죠? 네, 집에 홈웨어가 아닌 곳에서 홈웨어를 사는 게 오히려 뭔지 아시죠? 예, 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입었습니다. 그래서 워크아웃 레깅이랑 애틀리슬 옷이랑 뭐 이런 것들은 우리 다음번에 또 얘기할게요. 네, 여러분도 몸 조심하시고, 네, 우리 오랜만에 허그 하면서 굿바이 할게요. Thank you.